현대사회, 아랍권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그 활동 범위가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 인간 평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간의 역사에서 차별적인 기준은 성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귀족과 평민, 노예 등 신분 계급의 불평등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함을 하나나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홍길동전은 얼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신분 계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설 속 인물 홍길동의 이미지는 탐관오리를 보라는 의적 캐릭터로 알려져 있으나 실존 인물이었던 홍길동은 의적이랑은 사뭇 그 행보가 달랐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속 홍길동과 실존 인물 홍길동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제가 학창시절 때 홍길동전은 허균이 지은 작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자 미상이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허균은 16세기에 태어나서 17세기 초반에 사망하였는데 홍길동전에는 17세기 후반의 인물인 장길산이 등장한다는 등의 이유들로 홍길동전은 작자 미상의 창작 연도를 알 수 없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홍길동전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후대에 여러 이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최초의 한글 소설이 맞는가 하는 의문도 남아있죠.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판타지 소설처럼 많은 면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술의 고수이기도 하며 학문, 용병술, 게다가 초능력이라 할 수 있는 도술도 부릴 수 있죠. 홍길동은 승산 홍문과 몸정 춘섬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입니다. 얼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짚어보자면 조선시대 신분 제도 중에서 서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서자는 첩의 자식을 의미하며 얼자는 첩 중에서 신분이 천민인 경우 얼자라고 하죠. 첩은 대체적으로 부자 양반들 사이에 많았으며 대부분은 양인첩이 아닌 천민첩이라 서자보다는 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얼자들은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천민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홍길동은 양반인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 고전소설이나 위인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처럼 홍길동의 태몽도 비범한데요. 홍문은 낮잠을 자던 중 청룡이 등장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청룡이 나타나자 귀한 아들을 얻을 거라 생각하여 바로 아내와 동침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이 양반이 대낮부터 사람을 부끄럽게 하냐고 거절했죠. 아내의 거부로 인해 홍문은 재빨리 춘섬과 동침해서 홍길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도입부는 아동용 동화책에는 없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죠. 총명하게 태어난 길동은 동네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내 아이로 자라고 있었는데 되려 가까운 사람들이 홍길동을 시기합니다. 친척들이라든가 집에서 함께 지내는 종들은 길동이 잘나가는 꼴을 보지 못해 천한 자식이라고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에 홍길동은 입신양명을 못할 바에야 장래희망으로 차라리 집을 나가서 산속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러던 중 홍판서는 똘똘한 홍길동에 대해 애정을 많이 드러냈는데 첫 번째 첩 천황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죠. 천황은 홍판서의 본부인 유씨 부인과 손을 잡고 길동을 없애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홍길동의 나이 11살, 요즘 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히어로급의 재능을 타고난 길동은 근육형 몸매의 유격 경전 마스터, 여기다 날씨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천황과 유씨 부인이 보낸 자격 정도는 가볍게 물리치는데요. 자초지종을 알게 된 길동은 이제 그만 집을 떠나며 그 길로 산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소설의 필연성을 따라 마침 길동이 도적대 소굴을 발견한 날 두목을 뽑는 날이었죠. 그리고는 도적 두목 테스트에 통과하여 도적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이끌어갈 도적단의 포부를 밝히는데요. 못된 벼슬아치들이 힘없는 백성에게 빼앗은 재물을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도적단의 이름은 가난한 백성을 돕는다는 뜻의 활빈당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로 자신의 분신 7개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8명의 홍길동이 탄생하죠. 이완 맥그리거,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아일랜드가 떠오르는 대목이네요. 8명의 홍길동은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양반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러한 홍길동의 활동들은 임금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위였고 나라에서는 길동의 형과 아버지에게 위협을 가하며 홍길동을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도술 능력이 있었던 홍길동은 유유히 탈출을 하고 어떻게든 홍길동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임금은 홍길동에게 병소판사의 벼슬을 주게 되죠. 그 후 홍길동은 3,000명의 부하들과 성도라는 섬에 도착해서 요괴를 물리치고 3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키나와 과거 류큐 왕국으로 추정되는 율도국을 정벌하며 왕이 되는데요.
세월은 흘러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중정과 함께 신선이 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소설 속 홍길동의 활약은 탐관 오리들을 보라고 오랑캐를 토벌하는 등 의적의 활동을 보였다면 15세기에 활동한 실존 인물 홍길동은 의적이라기보다 도적 중에서도 악명이 자자한 도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조선 왕조 실록 중 연산군 시절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자면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해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라는 식으로 당대 최악의 강도로 묘사되었는데요. 요즘 시대의 각종 서류 형식에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자주 쓰이는 것과는 달리 당대에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욕설로 쓰였다고 합니다. 실존 인물 홍길동은 15세기 초중반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난 인물로 그의 아버지 홍상직은 높은 벼슬과는 거리가 있는 종종 절제사를 지낸 무관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주요 벼슬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홍길동의 형들이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적자 출신의 형 홍기동과 홍일동은 호조 참판에 이르렀으며 홍길동의 조카 딸 숙의홍씨가 성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죠. 숙의홍씨는 성종과의 관계에서 무려 7남3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을 등지고 있던 홍길동은 소설처럼 의로운 도적이었다기보다 전국구 단위의 도적표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사회적 암적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 배경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홍길동을 건드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계와 결탁한 조폭이나 마피아 등이 연상되는 인물이었죠. 단순하게 상인의 물건을 약탈한다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이 거대하여 부하들 중에서는 중간 보수들이 벼슬이 있는 자와 결탁하거나 혹은 벼슬아치 행세를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홍길동의 잔혹성은 전국적으로 최고봉이었는데 그중 충청도의 피해가 극심하여 유민이 대규모로 발생해 세수가 그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요. 조선 조정에서는 홍길동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홍길동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숨겨주었던 가족을 몰살한다거나 얼굴 가죽을 벗겨서 매달아 놓았다고도 합니다. 소설에서 조선 팔도의 정의 구현을 행하던 홍길동과는 달리 실제로는 조선 팔도의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딸 숙의홍씨가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다 보니 조정에서는 쉽사리 홍길동을 건드리지 못했죠. 심지어는 조선 조정 관리들을 포섭해서 비호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당상관을 지낸 무관 엄기소는 정상품 절충 장군으로 그의 유명세는 탐관오리로서 유명했는데요. 홍길동과 쿵짝이 맞아 부를 축적하고 가정범죄를 저지르다 점점 판이 커지면서 결국 1500년경에 홍길동은 잡히게 됩니다. 홍길동이 태어난 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잡힐 적에는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노년이라고 예상되고 있네요.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홍길동이 전국적인 도적 패거리에 반하는 주장으로는 홍길동이 벼슬아치 행세를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탐관 오리들과 결탁한 것이 아니라 썩은 조정을 바꾸기 위해 혁명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니 지나간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어쨌든 그의 말년은 옥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몇몇 주장에서는 홍길동의 후손들이 홍가와라라는 성명으로 오키나와에서 활동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설에서의 율도국을 류큐 왕국이라 말하기도 하죠. 이 주장에 따르면 16세기 초반 류큐 남구 이시카기 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오야케 이카하치와 홍길동을 같은 인물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는 한국 측의 주장이며 일본 측의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왕조 실록에서 홍길동은 1500년 10월 22일에 잡혔는데 오야케 아카하치는 1500년 2월 13일 류큐 왕국의 관군과의 대결에서 죽었다고 하니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데는 다소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실존한 홍길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적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폭군의 시대를 골탕 먹인 도적이라는 명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홍길동이 살아있던 시절의 왕이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이었기 때문이었죠. 연산군의 이미지에 맞서는 의적 홍길동은 지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도적의 이미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설 속 인물 홍길동과 실존 인물 홍길동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실제한 홍길동이 의적이었는지 조정 세력과 결탁한 도적패였는지는 각자가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